8월 31일자로 이제 그 찌라시 담당관이 됐어.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읽으니까 너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경험을 그때 얻었냐면 그런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거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카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재직증명서에는 2003년부터 근무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대해서 또 캠프 대변인이라든지 제3자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부인 스스로가 후보자 부인 스스로가 해명을 해서 이제 교육자분 관련해서 이제 관련 뭐라고? 배우자분 관련해서 관련 의혹 보도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아니, 내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 아마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은, 네. 한번 물어봐. 무슨 교수 채용 이렇게 하는데, 시간 강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건지를 좀 먼저 보고 하세요.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심지어 오늘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라며, 공개 채용 아니다라며 마치 공개 채용이 아니면 허위 학력을 제출해도 된다는 식의 궤변을 연일 늘어놓았습니다. 무차별 공세로 궁지에 몰아넣고 돌팔매질 해대는 마녀 사냥식의 형태를 검정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상 초유의 전과 4번 후보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 비겁하게 배우자 문제 뒤로 숨지 말고 특검 받아 검증 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사모님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됐든 뭐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볼 때는 막 그런 태도는 뭐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